정부가 우리가 흔히 마시는 우유, 즉 음용유와 치즈 등에 쓰이는 가공유의 납품가를 달리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격에 싼 외국산 가공유에 맞춰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낙농가들은 결국 유업체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반대하고 있는데요. 자칫 우유 대란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웅선 기자입니다. 여물을 주고 차규기를 청소하며 기계 상태를 점검합니다. 청년 낙농 후계자로 나서 벌써 13년째 새벽 4시부터 매일같이 반복하는 작업들입니다. 하지만 최근 물가가 많이 올라 원유를 유업체에 납품해도 남는 게 없습니다. 기존에 한 40% 이상이 올라버리니까 저희가 가지고 가는 부담이 너무 커져버린 지금 상황이죠. 생산비에 연동되는 원유 가격 연동제에 따라 납품가 인상이 절실하지만 올해는 협상이 첫발도 떼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새로 내놓은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농가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마시는 우유인 음용유로 쓰일 원유보다 버터, 치즈 등 가공 유제품을 만들 가공유의 납품 단가를 더 낮추는 겁니다. 국내 우유 소비량 감소와 저렴한 가공유의 수입 증가로 위기를 맞은 낙농가에 차등가격제는 꼭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낙농업계는 강하게 반발합니다. 똑같은 원유인데 가공유라는 이유로 싸게 공급하면 농민의 이익은 줄고 결국 저렴한 가격에 원유를 구매한 유업체만 이익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정부 대책이 시행될 경우 농가 폐업은 증가하고 원유 생산량은 급감할 것입니다. 수입 유제품이 더 증가하며 작업률은 끝없이 추락할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낙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등 가격제 등 낙농제도 개선안을 강행하겠다고 밝혀 낙농가의 납품 거부 사태에 우유 대란까지 이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